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넘을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라북도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탐방기 전라북도. 호남 평야로 유명한 전라북도입니다. 전라북도는 이 이름이 만들어질 당시 가장 큰 도시였던 전주와 나주를 합쳐서 만든 단어입니다. 전주의 전, 나주의 나. 그래서 전라도, 그 북쪽이라 해서 전라북도. 이렇게 해서 이름이 생겼습니다.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인 군산입니다. 군산에는 고군산 열도라는 열도가 있는데요. 거기서 따왔습니다. 그렇다면 고군산 열도의 지명 유래도 알아봐야겠죠? 육지에서 봤을 때이 고군산 열도들이 물이 지어 있는 산처럼 보인다고 해서 군산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옛 지명이라 하여 고군산 열도가 되었죠. 호남 최대의 쌀 생산지이자 최초의 저수지인 벽골제가 있는 김제입니다. 이곳의 원래 이름은 벽골이었습니다. 벽 비리국이 있어서 그런데요. 근데 경덕왕이 이것을 한자로 바꾸면서 김제가 되었습니다. 남원 추어탕으로 유명한 남원시입니다. 통일신라 시대 때 행정구역엔 구주 오소경이 있죠. 이중 오소경 중에 남원경이 있습니다. 남쪽의 중요한 행정구역이라서 남원경인데 여기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전라지역 철도의 중심지인 익산입니다. 원래는 익주였는데요. 태종이 사람이 적은 지역을 천이나 산으로 고치면서 익주가 익산이 됩니다. 왜 이름이 익주인지는 아직 불분명해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입니다. 정읍은 과거에 정촌이라고 불렸습니다. 우물이 있는 마을이라는 뜻인데요. 정읍에는 정의 우물이라는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원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경덕왕이 정촌에서 정읍으로 바꾸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게 되었죠. 고창고인돌로 유명하죠? 고창입니다. 고창은 높을 고에 높을 창했습니다. 높다라는 의미인데요. 높고 넓은 들을 뜻하는 말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그냥 높다라는 이름이에요. 무주입니다. 원래 이곳에 무풍이라는 이름의 도시와 주계라는 이름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무풍의 무, 주계의 주를 합쳐서 만든 지명입니다. 부안군입니다. 부안군은 1416년에 부령현이라는 지명과 보안현이라는 지명을 합쳐서 만든 단어인데요. 부령현의 부, 보안현의 안, 그래서 부안. 고추장으로도 유명하죠? 순창입니다. 순창의 창은 번창하라라는 말입니다. 네, 말 그대로입니다. 태조왕건이 이 지역이 번창하라는 의미에서 지은 이름입니다. 완주입니다. 완주는 완산주에서 지명이 유래가 되었는데요. 구주 오소경 시대 때 지금의 전북 지역 전체를 전주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전주라는 이름을 불리다가 앞서 말씀드린 전주와 중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전주의 또 다른 이름인 완산주를 줄여서 완주라고 표기하게 되었습니다. 치즈로 유명한 임실입니다. 뜻이 좀 깊습니다. 임은 그립고 사랑하는 사람, 실은 마을이라는 순우리말입니다. 그래서 그립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임실이 되었습니다. 장수군입니다. 장수군은 긴 장에 물수를 씁니다. 긴 물이라는 의미인데요. 여기가 금강과 섬진강의 발원지입니다. 큰 물줄기를 의미하죠. 진안군입니다. 진안군의 의미는 진압하여 평안함이란 뜻인데요. 이곳에서 반란이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지명 유래가 생겼을까요? 신라의 염원이 있는 지명입니다. 이곳은 전북 지역이지만 신라가 점령하고 있던 지역이었는데요. 호남 지방과 금강 이북을 갖고 싶다, 백제를 점령하고 싶다라는 의미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즉 백제를 진안하고 싶다는 의미죠. 네, 전라북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좀 짧게 끝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만큼 전라북도가 작은 지자체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편은 지역 탐방기 마지막 시간, 전라남도와 광주 그리고 제주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끝이 오는군요. 그럼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 이상 상식의 벽을 넘는다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